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대략 한 10개 정도의 영상을 시리즈로 쭉 올릴 텐데요. 이거 뭐 일주일이나 뭐 며칠 단위 띄엄띄엄 올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두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못해도 5개에서 9개를 올릴 것 같아요. 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10개 다 올리고요. 보시는 분은 시간 알아서 잘 배분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주제가 마더 팩토리예요. 예. 컴퓨터에 마더보드가 있듯이 말 그대로 마더 팩토리인데 마더보드라 마더 팩토리를 연관 짓는 게좀 약간 개념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더 팩토리는 사실은 해외나 국내 어디든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화된 대규모 공장을 만들 때, 그거의 모체가 되는 실제로 창고가 될 만한 그런 공장을 마더 팩토리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는 수없이 많은 관련 관계사에서 만들어 온, 개발된, 개발하고 있는, 유지보수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 작은 단위의 그 생산 공장, 생산 장비들을 매번, 그 회사들이 잘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큰 규모의 대기업에서는 그 모든 장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상황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개발하려면 이러이러한 단위당 그 팩토리들이 필요하구나 하면 마더 팩토리에서 딱딱딱 골라가지고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마더보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뭐 그렇게 봐도 되죠. 왜냐하면 마더보드 안에 여러 가지가 다 꽂혀서 하나의 그 작동을 하는 유기체가 되는 거니까요. 유기체. 어감이 껄끄럽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이걸 약간 옆으로 빼놓고요. 서론이 긴데 별거 없어요. 일단 따라 하시다 보면 수없이 계속 따라 하고 영상을 안 보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일단 돼야지 돼요. 이게 언어잖아요. 컴퓨터 언어잖아요. 영어든 중국어든 일단 외워야죠. 뭐 단어를 외우든 문장을 외우든 외운 다음에 뭔가를 해야지. 외우는 거 없이 언어 구사가 되려면 AI가 뭐 하는 시대가 빨리 와야 되겠죠. 컴퓨터 프로그램도 AI가 해주는 시대가 언젠가 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AI 프로그램 자체도 사람이 개발을 해야죠. 컴퓨터 언어를 개발한다는 거는 끝없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상.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는, 아이고, 화면에 잘리는구나. 스마트 팩토리는, 뭐, 스마트한 팩토리죠. 근데 스마트 팩토리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마더 팩토리를 구현한다? 이거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길고요. 내용도 너무 복잡해져요. 가능하면 영상을 10분 안으로 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한 영상을 따라 한다고 해서 공부에 효과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심플한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예요. 컴퓨터는 심플한 것들이 모아진 상태지 절대 처음에 심플하고 나중에는 복잡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잡한 무언가도 심플한 것들의 집합체인 거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스마트 팩토리를 모사하고 그 스마트 팩토리들을 쭉 나열한 상태가 마더 팩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영상은 스마트 팩토리 중에 가장 심플한 구조를 하나 골라가지고 코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구획 정리를 해야지 되잖아요. 원래 그 최첨단 생산 라인을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공장이다 하면은 막 위험하고 좀 더럽고 조심스럽고 이런 느낌인데
첨단 공장 라인에 가면 예, 자기 방보다 깨끗해요. 예, 깔끔하고 구획 정리 확실하죠. 안전하게. 그래서 첫 번째 구획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경광등이 있어요. 원래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이 장비가 어떤 상태다 멀리서도 관리자가 쭉볼수 있게 해주는데, 그건 좀 너무 옛날 공장 느낌이라 이번에 우리는 뭐랄까요? 예,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LED 두 개를 켤게요. 아, 요건 이제 테두리 때문에 잠깐 띄운 거고, LED를 요두 개를 LED1, LED2 이렇게 해놓고 적당한 간격 유지하고요. 얘를 한 번에 넣어줘, 아이고, 얘를 한 번에 넣어줘요. 라벨을 굳이 볼 필요가 없지. 라벨 우리 끄죠. 마치 그 전구에다가 이게 뭐 화장실 전구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느낌이잖아요. 라벨을 붙여놓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얘를 스마트 팩토리 1로 할까요? SF. 좋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아요. 얘를 어디 둬야지 돼? 이게 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이 라벨 약간 왼쪽에 둘까요? 위에 잘리니까. 이거를 이제는 그, 각,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요 상태를 하나의 그 공정 라인의 팩토리라는 느낌이 좀 규모가 커야 팩토리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이거는 뭐 머신 같은 느낌으로 지금 예제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도 그냥 간소화했다. 사실은 작은 공장인데 엄청나게 간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간소화하느냐? 그냥 모터 하나 돌리자. 노브 하나 두고요. 이 구획에서는 이 노브 모터 하나만 돌리면 좀 너무 간소하긴 하지만, 이 공정 라인에 뭔가 제품이 들어오면 이 모터가 계속 도는 거예요. 360도 계속 쭉 돌게. 그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LED 요 형광등을 평상시에는 교차 점멸하고요. 작동 중에는 둘다 점등 상태. 이렇게 할게요. 뭐 고장 시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수리 중뭐 이런 것들은 다 뺄게요. 간단하게. 우클릭하고, 화면에 잘리는 게 문제긴 한데, 이렇게 가져올게요. 와일 루프 두고요. 루프도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500 정도 할까? 500. 500하고 우클릭해서, 이거 이렇게 작게 할 필요 없는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넓게 공간 만들었는데 너무 작게 했네. 이쯤 됐죠? 그리고 블렌에 가서 펄스부터 하죠. 그리고 쭉 이어서 두고 우클릭해서 인서트해서 블렌에 가서 낫 게이트를 하나 두는 거죠. 원래 이 상태로 실행하면은 뭐 작동 안 해요. 여기 신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아이고, 이거 화면이 작게 했더니 불편하네요. 클러스터 쭉 들어가셔가지고 번들 해야죠. 번들. 번들 하는데 원래 요그 클러스터의 정보를 위쪽 라인으로 터미널을 통해서 넣어줘야지 되는데, 뭐 원래 넣어주는 건 간단하죠.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이미 클러스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로컬 넣어주면은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두 개밖에 없어서 코드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넣어주지 않을게요. 대신 이렇게 와이어 연결해 주고요. 실행을 하면 이제 교차 전멸을 해요. 이 라인, 공정 라인, 팩토리는 정상 작동 중입니다. 물론 액션을 취하진 않지만 액션을 생산을 하고 있어야지만 작동 중인 건 아니죠. 생산 대기 중도 사실은 작동 중이에요. 정상 작동 중이에요. 바로 그 소싱이 되는 무언가 제품들, 부품들이 들어오면 바로 양산이 시작돼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 예, 이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을 한다는 의미는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정말 심플하죠. 모터를 돌리려면 우클릭해서, 아이고, 화면을 또 잘리고, 아래트를 다시 켜야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두고요. 케이스 구조. 여기를 이렇게 떼어놓는 게 낫겠어요.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놓고 해야죠. 정리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예. 정리하는 거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와이어 정리가 영 엉망이죠. 더블클릭하면 안 보이는 와이어도 다 지정이 돼요. 뭐 와이어 정리를 너무 힘들어하고 거부감이 생긴다? 차라리 마우스 조작 너무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게임을 좀 하시고요. 마우스 조작도 불편하다. 이 상태라면 컴퓨터를 너무 안쓴 거잖아요. 예. 게임이라도 좀 하시고, 마우스 조정은 괜찮은데, 이거 좀, 마우스 코스의 변화나 이런 게 작동이 좀 어색해가지고, 불편하다. 이거는, 예, 와이어링 연습을 따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와이어링 연습은 코드를 이쁘게 정리하는 것부터, 그거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어차피 정리해야 되는 거, 정리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뭐, 괜찮아요. 둘다 점등 시켜두고요. 이게 폴스인데 그 사람의 생각에는 작동 중이다 그러면 트루잖아요. 예, 트루로 할게요. 오늘 이게 첫 번째 영상이고 이 영상 시리즈를 어떻게 갈 거다 하는 거를 한 4분, 5분 정도 앞에서 말을 하고서 코딩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영상은 10분을 좀 초과하고요. 한 16, 7분 정도 될것 같아요. True로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버튼 하나 둬야죠, 뭐. 어떤 버튼 둘죠? 시스템 가서 요 시스템 체크박스 두죠. SF1 스타트 이렇게 클릭해서 블렌 텍스트 라벨 다 지우고 여기다가 살짝 두는데 나중에 다 정리할 거예요. 요 작은 게 여러 개 아마 아홉 개3 곱하기 3으로 아홉 개를 배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작게 작게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버튼을 크게 했다가 줄이는 불필요한 작업을 아예 빼려고 시간 관계상 작게 시작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한 다음은 이 모터가, 그러고 보니까 이 모터는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컨트롤이 아니고 인디게이터죠. Change to 인디게이터 해두시고, 그냥 여기다 밖에 빼놓죠, 뭐. 그리고 우클릭해서 시프트 레지스터 하나 만드시고 폴스에서는 그냥 폴스에서 아예 값을 지정을 해줄까? 초기 값을 넣어줄까요? 0으로 가 있어라.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생산을 멈췄을 때는 초기 위치 0으로 가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true로 가서는 여기에 그냥 요 값을 쭉 더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실제 실물의 모터 드라이브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그쪽으로 쭉 정방향 CW 또는 CCW로 계속 얼마의 속도로 작동해라. 아니면 목표 위치 몇 바퀴 몇 도로 가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얘는 그냥 그런 모터를 모사하는 거니까 몇 만큼 더해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500에 5, 500에 5. 뚝뚝뚝뚝 끊어지긴 할것 같아요. 10으로 할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너무 천천히 돌면 또 재미없으니까요. 딱 버튼을 스위치를 누르면 둘다 켜지고 얘가 가는데 너무 느리네. 10. 그렇다고 20 하면 너무 뚝뚝뚝 끊어지는데 얘를 좀 줄일까요? 300, 250 반으로 줄일까요? 반. 아, 너무 끊어져. 좋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50. 그리고 이쪽에는 500. 근데 이렇게 되면 멈추잖아요. 실제 내부 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화면상에 멈추는데 내부 변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실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런 문제들이 큰 오류를 만들죠. 디버깅 해줘야지 돼요. 어떻게 하느냐? 계속 돌아야지 되니까 상한을 걸어놓는 걸로도 의미가 없잖아요. 359가 되면 0으로 값을 강제로 바꿔줘야지 돼요. 좀 천천히 하고 있긴 한데,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이 359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를 0으로 보내라. 아니면 기존 값을 그대로 유지해라. 아, 이게 랩뷰를 지금 쓰는 게 제가 영문 버전 쓰잖아요. 영어랑 한글을 비교해서 찾지 마시고, 팔레트 위치랑 아이콘 모양을 참고해서 찾으시면 별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요 간격은 디자인을 바꾸면 좋긴 한데, 물론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진행을 안할 거예요. 그리고 멈춰라 하면 여기 0으로 가 있고 전멸을 하죠. 됐어요. 이게 첫 번째 공정입니다. 첫 번째 공정. 첫 번째 팩토리. 이게 사실은 어떤 회사의 중소기업 어딘가 가면 이게 하나의 공장인 거예요. 정말 심플하게 모터 하나로 모사를 했지만 작은 스마트 팩토리인데 얘네들을 지금 다음 영상 쭉 이어서 만들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